상훈이는 네. 놀이도 또 잘해. 맞아요. 어, 노래 잘하시더라고요. 이것저것 다 잘해. 상훈이는 예능의 씨앗으로 시작된 친구이기 때문에 쑥스러움이 없어. 그냥 누르면 하는 거야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.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. 아~ 브라보! 디스 봐봐. 근데 동네 여기 자양동 와보니까 상훈아 네. 오래된 동네인데 옛날 단독주택인데 주택을 이렇게 아, 부수고 새로 이제 빌라 형태로 이렇게 새로 한 것 같아. 이럴 때면 꿈중처럼 이렇게 새로 지은 분위기가 많다, 그지? 우리 옛날에는 이런 빌라가 진짜 신축 빌라였었죠. 아. 이게 다 감나무야. 짝, 어, 여기 다 이제 주택가구네. 어, 이게 다 감나무예요? 잘한다. 이 정도면 돼도 맞아요, 맞아요. 한 30년 된 거야. 네. 어, 이게 다 나무가. 감나무가. 이 감나무를 보면 말이야. 이 보통 뒤틀에다 심어요. 뱀들이 감나무를 싫어해. 아. 뒤틀에 심어놓으면 안일가들이 네. 옛날에 장독을 심잖아. 네. 장독에 장을 담그냐. 네. 그 가면 뱀이 나타나면 아. 안일자가 겁을 내. 뭐 뱀. 아. 이렇게 겁을 내. 그래서 조상의 지혜야. 아. 그래서 감나무를 뒤에 심어놓는 거야. 근데 우리 중국 팬들이 또 보시니까 중국말로 형님 그 서서 네. 설명해 네. 줘보세요. 어찌 감나무 씨 대라와. 어? 감나무에 안여자들래 무서우니까 빠딱빠딱 물려 피를 잘 달라. 야, 나 진짜 간신배 같은데, 이쪽으로 갔다가. 야, 내 옆에 왔을 땐 중국말하고. 아, 오랫동안 사귀었던. 아, 여기가 전통시장이구나. 트래디셔널 마켓. 에, 네? 내가 들어가면 5분이면 나와요. 아. 쑥 지나가면서 이렇게. 네, 호동이 하면... 들어가잖아. 한 30분에서 40분을 남아 소요를 해요. 거기서 너희들이 잘 판단을 해. 네. 나와 갈 뜻인가? 호동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갈 뜻인가? 나는 형님 그게 시청자분들에게 언젠가는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. 뭐라? 전통시장은 그냥 방송용으로 5분 이렇게 정리 내려고 하는 거야. 나는 그 그렇게 멈춰 접근한다 말이야. 마음 아니야. 잠깐. 마음대 봐요. 아직 얘기하지 마. 정했대. 이렇게 지내면서. 아야야. 정했대. 아니. 정했대. 아니 얘기하지 마. 분위기랑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. 너도.